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의대 증원 유예안을 놓고 여당 안에서도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. 친윤계는 한 대표가 말을 툭툭 던진다.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, 한 대표와 정부의 갈등이라고 직격했고, 한 대표는 민심과 다를 때 의견을 전달하는 게 여당 대표의 임무라고 맞받았습니다.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.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여당 연찬회에서 당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. 당정이 분열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없다며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.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.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. 친윤계는 유예안은 당내 조율된 의견이 아니라며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갈등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. 당과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그 정부의 그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. 최고위와의 협조나 적어도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었으면 이 사안이 훨씬 더 커졌어요. 이게 당정 갈등이 아니라 그냥 한정 갈등이 되는 거죠. 한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라며 한정 갈등이란 주장을 반박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라며 더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. 그래서 의견을 낼 때마다 전당원 투표를 거친다든가 어떤 뭐 의총을 거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친한계 유이동 여의도 연구원장도 힘을 실었습니다. 당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고 비판을 받았을 때는 왜 당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. 근데 지금은 당이 목소리를 낸다고 또 문제라고 하니까. 당정 소통에 문제 없다. 당정 갈등은 사치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선을 그었지만 유예안을 둘러싼 파열음이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. SBS 정반석입니다.